자, 세대의 공감, 자연과 사물 울림의 하모니 제26회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 2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순서는 먼저 참가팀을 모시기 전에 깜짝 순서입니다. 깜짝 순서로 원래 순서에 없었던 팀인데요. 이 사면육각 중에서 악기의 소리가 가장 아름답다는 천사, 신이 내린 소리 같은 아주 멋진 그 연주입니다. 저희 동해문화원에서 강원도 내 18개 시군 문화원에서 이곳을 방문해 주신 것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선물로 제가 직접 원장님도 모르게 섭외를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우리 동해문화원의 해금 우리 연주단 은가비 팀인데요. 박수 한번 주실래요? 의상도 직접 또 맞추고 오늘 이게 출연료도 없는데 큰일 났습니다. 머리는 꽃까지. 야,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 유재향, 김명숙, 김은미, 송연자 이렇게 네 분이시고요. 플루스는 송연자 선생님께서 맡아주시고 또 지도도 해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곡은 찔레꽃 그리고 등대지기 홀로아리랑 이렇게 세 곡을 멋지게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선율 우리 해금예술단 은가비를 소개합니다.
네. 마지막 곡은 등대지기죠. 자, 등대지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노래니까 연주를 하면 같이 따라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내 18개 시군에서 함께 참여한 문화원장님들 그리고 문화원 가족 여러분 그리고 또 사물놀이 우리 풍물단 여러분 그리고 심사를 위해서 멀리 와주신 심사위원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선물로 동해문화원 해금예술단 은가비가 마지막으로 선물하는 노래 등대지기 연주와 여러분 함께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은가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너무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자,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동해문화원의 은가비가 동해를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했던 해금 그리고 플룻 앙상블로 함께했습니다.